직접 구호 한번 외치고 갑시다. 제가 윤석열 하면 여러분 폐지나라 하지 마세요. 꺼져! 해주세요. 무능력한 윤석열은 꺼져! 윤석열! 꺼져! 더 크게 윤석열! 꺼져! 맞습니다. 꺼져야 됩니다. 꺼잡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가 이래 작으면 예, 안 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이곳 서면은요 정말 금방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이 서면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동래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래 산성에서 임진왜란 때 외부를 맞아서 최초로 먼저 장렬히 전사하면서 싸웠고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재에 있는 조선을 구했죠. 그리고 6.25 동란 시절 우리 부산은 임시 수도로 낙동강 전선을 두고 끝까지 실향민들과 피난민들 모두 품었던 대한민국의 정말 품큰 부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지금 근대화 사회에서도 정말 산업 그리고 수출 정말 우리가 최고의 부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유골항제 그리고 저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우리 부마항쟁의 거점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는 이곳 서면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찾았던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었던 유골항쟁의 중심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님, 저 극우 세력들과 저 빨간당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탄핵했을 때 그 탄핵 규탄 대회를 열었던 그 많은 시민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탄핵 때 이 부산서 얼마가 모였는지 아십니까? 장장 20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우리가 부산이 서면 단 한 번도 나라를 바꾸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이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맞습니다. 이제 촛불이 40군데에서 열리고 있고 서울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곳 부산이 서야만이 이번 퇴진운동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주위에 지나가고 있는 이곳의 주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 거리에서 이 차가운 바닥에서 앉아서 퇴진운동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화기하고 화기차고 활기차고 밝은 얼굴로 쇼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이곳 서면 사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곳에서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이러한 집회를 하지 않는 그날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말랐고 내가 뭐 하는 거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뭐 할 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라도 가서 한 입 보태자. 내라도 가서 머리 숫자 하나 더 채워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예, 지나가고 있는 시민들도 아마 제 발언을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더 모시고 나와주십시오. 부산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이곳 민주화의 성지 서면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이곳 부산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일어난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은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주십시오. 무능력한 윤석열은 그래 니한테 엇벗겨 한방 날려줄게. 여러분 윤석열을 꺼져봐 내려옵시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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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꺼져줄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아무리 외쳐도 저자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일어나서 민들레 홀씨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훌훌 날아서 정말 희망이 새싹이 돼서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함성이 됩니다. 우리의 함성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규탄이 되고 골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골기가 모이고 모이면 국민 승리로 옵니다. 여러분 국민들께 승리가 오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한 번 더 외칩시다. 윤석열 진짜가 윤석열 안 된다 이래 안 꺼진다. 윤석열 윤석열 뭐 그 알량한 권력 국민들이 주던 권력을 국민들께 쓰고 네가 가진 공정의 잣대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화물연대 15일 보름 만에 집회를 멈추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마치 노동자들과 전쟁을 치른 것처럼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기 노동자 아닌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모두 노동자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나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나라 성공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보고 죽으란 겁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루 20시간 18시간을 일했던 화물연대 운전 운수업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그리고도 자기들이 그 공을 자기들이 공정하고요 법치주의 원리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뭐를 잘못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소새끼도 이리야 앞으로 탁 하면 앞으로 갑니다. 쟁기질 할 때 옆으로 어이 하면 소가 오른쪽으로 돌아요. 우리 아버지 그걸 하대요. 그런데 지금 용산에 있는 저 앞이 보이지 않는 멧돼지는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쥐가 뭐를 잘못하는지 몰라요. 쥐가 다 잘하는 줄 알아. 멧돼지라서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잣대 눈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자기들한테는 어떠한 잣대의 기준을 드러내보았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공정의 잣대는 도대체 어떤 잣대입니까? 그리고도 대한민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고 한물연대 여러분 처벌하겠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꺼져! 꺼져! 말이 필요 없다. 꺼져! 내 목소리 들었으면 바로 꺼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